요즘 이걸로 눈화장 많이 하던데. 아니 경화야, 왜 쌍꺼풀을 다섯 겹을 만들어? 목욕살이야? 경화야! 세상에나 와서. 야 근데 요즘에 유행 트렌드야 그게? 쌍꺼풀 다섯 겹, 목욕살 이렇게 만드는 거? 아니, 그게 아니고. 그럼 나도 한번 따라해봐야 되겠다. 그냥 이거 펜슬로 찍찍 끄면 될 거 아니야. 둘, 아니, 셋, 오빠. 넷, 다섯. 이 스머지. 한번 아유. 해봐. 한번 보자.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. 아. 자 스머지 한번 해봐봐. 보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머지를 이렇게 하면은 안돼. 안 되네. 이게 뭔가 안 되네? 언제 됐는데? 이거 잠깐만. 스탑!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초 집중하세요. 이런 펜슬 아이라이너로 그윽한 음영 넣는 방법 S콕 마름모건법 빠밤 빠밤.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브라운 컬러 펜슬을 아이라이너 그리듯이 찍 한번 그려줄게요. 위에 이렇게 그리듯이 이렇게 찍. 그렇지. 자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싹 그려줬으면 이제부터 앞에를 콕 찍어주시고 홍채 쪽으로 살짝 이렇게 스머지 해주시고요. 뒤쪽을 마름모꼴로 딱 그려주신 다음에 에서 스머지 스머지 이렇게 되면 아주 그윽한 눈매 완성. 아니 근데 오빠 왜 눈 앞쪽은 막 콕 찍고 눈 뒤쪽은 왜 마름모를 그려요? 뒤쪽을 음영을 많이 줘야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청명해지고 눈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잖아요. 자 여기서 이제 음영을 살짝 줄 텐데 몽고주름에다 S콕 한번 찍어줄게요. 콕콕 찍어주세요.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시면 돼. 그 다음에 살살살 풀어주면서 음영을 줘서 눈 앞트임을 해주는 거지. 이제 뒤쪽에 마름모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진짜 마름모를 자 이렇게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. 진짜? 참 쉽죠? 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. 왜냐면 빨리 굳으니까 이 안쪽을 채워줄게요 제가. 자 이렇게 마른 거로 채워준 다음에 바로 블렌딩을 해줄게요. 무슨 시간도 없고 빨리 해야 되고 똥살 시간이 어딨니? 블렌딩 해야지. 이 면은 허물어뜨려가면서 앞쪽으로 당겨주시고요. 이쪽은 살살살 풀어가면서 스머지로 해주는 거죠. 자 거울 봐봐. 눈이 진짜 엄청 커졌어요. 대박이지? 자 여러분들 보셨죠? 이렇게 펜슬 아이라이너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그윽하고 고혹한 눈매 완성되는 거 여러분들 실제로 보셨죠? 자 펜슬 아이라이너 하나로 이렇게 그윽하게 음영 주고 다닐래 아니면 그냥 살래? 예쁘게 살래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